안녕. 안녕. 산토리니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오늘 날씨가 예보상으로는 안 좋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도 오늘 엄청 많이 분다 그랬는데 날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석양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집에서 쉬려다가 지금 나왔는데, 아까 저희가 아침에 산책할 겸 그냥 한번 쭉 올라가 봤는데 이야말로 걸어서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한 2시간? 10km. 1년 몇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가는 길이 예쁘더라고요. 상점도 많고. 그래서 혹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슬슬 걸어서. 지금이 4시라서 슬슬 걸어가면, 가다가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석양이 질 때쯤 도착하지 않을까. 이제 조금 오시면 여기 피로 스테파니라는 광장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까지 왔었어요, 저희가. 이 광장까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아, 됐어? 이렇게 보면 아주 산토리니스럽죠? 거의 뭐 포카리 스웨트죠? 아주 청량한 느낌? 와, 우리 저 원래 저거 타고 오려고 했잖아. 와, 너무 진짜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러니까, 그치? 어제 진짜 안 보였는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와. 너무 예쁜데, 제 머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머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골목이 있더라고요. 맞아. 일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쭉 가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안 가봤어요? 그냥 한번 쭉 가보려고요. 네. 가보는 거예요, 저희도. 가보는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와, 이 숙소 이런 데서 잤으면 진짜 좋았겠다. 마을 자체가 있어, 느낌이죠. 그냥, 동화 마을 같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잘 보고 다니세요, 여기. 아, 머리, 눈을 가려, 자꾸 머리가. 이렇게 또 시골길 같은 제주도스러운 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길도 너무 좋다. 네, 여기 나이 연세 좀 있으신, 은퇴하신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이렇게 걷고 워킹하는 거, 트레킹화 신고 이렇게 걷는 손잡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건강해 보이고 되게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너무 좋아 보여. 나이 먹고는 이런지 이렇게 많이 못 걸을 테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크루즈 타자 뭐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기에 다 멋있어. 맞아, 그냥 저렇게 편하게 운동화 신고 서로 손잡으면서 의지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딱 부축해주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 너무 멋있어 지금. 그 네 커플이나 지나갔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늙어야겠다. 안 되겠어.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람이 우리를 밀어내요. 머리 안 말리고 나와도 다 말릴 수 있는 거리에 있어. 금방 마르겄다. 다 말라요. 근데 예뻐. 예쁘긴 한데. 와. 또 무슨 마을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여기 더 이쁘다. 사람 없고 이런 거 더 여유롭고 뭔가. 뭐야? 여기다 호텔이 있네. 아, 여기도 관광객이 오긴 오나 보다. 있으면 오겠다, 이 마을은. 그러게. 렌트하면 오겠네. 근데 렌트 많이 하니까, 여기는. 지금 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메뉴판들이 다들 살벌해요. 여긴 얼마야? 몰라. 파스타 리조또도 있다. 21. 근데 금액이 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먹어야겠다. 헬로. 와, 예쁘다. 와. 난다, 난다. 머리. 아니, 오는 동안 메뉴판을 제가 다 싹 훑으면서 오는데
그냥 기본 다 25유로야. 그지? 응. 그러니까 싼 데가 아예 없어. 전혀 없어요. 6.0이요? 여기가? 오. 저희가 지금 리조또 하나, 파스타 하나, 콜라 하나, 맥주 하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54 정도 나온 것 같거든? 응. 그냥 뭐 나왔다 하면은 한 끼 7, 8만원.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야. Pita or bread? Pita. Pita, what is this? Bread is normal bread or pita? Pita. Pita, I can try. I try the pita. Okay, pita with the food, okay? Yeah. 피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시켜봤어요. 모르겠어요. 딴도 안 하고 먹었네. 와, 새우 파스타. 치킨 리조또. 오, 맛있어 보이는데? 오, 여기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까 뭐, 빵 뭐? 무슨 빵을 주셨네요.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치킨 진짜 맛있어. 백도 맛있어. 이렇게 부드러워? 아닙니다. 약간 찌개 맛. 어? 찌개 맛? 진짜? 무슨 찌개 맛? 맛있지? 토마토 맛인데 고추장 약간 넣은 것 같은? 그치? 맛있다. 응? 맛있어. 형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계속 씹어 봐. 씹을수록 맛있어. 저희 다 먹고 지금 디저트를 주셨거든요. 계산을 했는데 63유로가 나왔어요. 팁까지 해서 95,000원이 나왔어요. 와, 진짜 여기 물값 무섭다. 집에만 있어야겠다, 진짜. 와. 배딩 필수예요, 배딩. 와, 배딩. 너무 좋아요. 진짜 개추습니다. 여기가 이하마리에요. 이렇게 걸어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인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제주도스럽죠? 근데 풍경은 제주도스러운 풍경입니다. 걷다가 나온 마을이 마을? 호텔 같은 건데 이렇게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건 좀 프라이빗하네. 이걸 치면. 그러네. 근데 치면 쟤도 안 보이겠는데? 그러네. 프라이빗을 확보하려면은 뷰를 포기하고 뷰를 확보하려면 프라이빗을 포기하고 이게 뭐야? 여기 왜 와? 그럴 거면 길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있는 호텔들이 다 엄청 고급진 프라이빗 호텔인가 봐요. 느낌이 좀 좋아요. 오, 다 되게 멋있어. 그 앞에 뷰가 이러니까 엄청 비쌀 듯. 지금 한 반 정도 왔나요, 우리? 한 반도 못 갔어요? 저 산을 요걸 다 넘어가야 돼요. 어저께 저희 석양 보려고 카페 갔는데 5시부터 날이 갑자기 막 흐려져서 못 갔거든요. 또 오늘 안 그러잖아. 지금 6시 다 넘었는데, 그치? 응. 오늘 왠지 좀 석양이 예쁠 것 같아. 어, 여기는 좀 차가 다니네? 어, 그러네. 자꾸 저 호텔 차들 같아, 저게. 픽업 와주는 애들. 저 벤츠 저런 어, 애들. 봉고차. 그런 것 같아. 5.3km밖에 안 남았어. 오, 반은 왔네. 어, 거의 반 왔어. 반만 가면 됩니다. 와, 구름보다 위에 있어. 내가. 우와, 구름이랑 진짜 같은 높이네. 응. 바다의 끝이 경계가 잘 안 보여. 와, 와, 너무 예뻐. 걸어야만 알 수 있는 공간들이네, 얘네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진짜? 오늘 피라부터 걸어오기 잘한 것 같아요, 뭐. 그치? 어. 너무 좋다. 이거 저희처럼 여행 오신 분들은 운동 경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힘들긴 한데 그만큼 멋있습니다. 차 안에 구경하면서 걷는다고 생각하면 시간 좀 길게 잡고 좋은 것 같아요.
한 3시간? 그지? 그지. 아. 먹고, 중간에 먹고. 우리가 4시에 출발했잖아, 집에서. 여기 이렇게 돌자갈 길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 위험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좀 미끄러워요. 오,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찻길 옆으로 별의별 풍경을 다 본다. 언제부턴가 약간 여행을 계획을 옛날에는 분 단위로 막 세우는 스타일이었거든. 여행 가기 전에. 그지? 근데 점점 그렇게 했을 때 재미가 없잖아. 갑자기 뭔가 즉흥으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자꾸 계획을 좀 안 하고 안 하게 되지. 큰 틀 이제 한 몇 군데 꼭 가야 될 때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봐서 결정을 하다 하냐 약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우리한테 잘 맞고 재밌어. 기억이 훨씬 많이 남아요. 이런 경험들이 딱 생겨요. 거의 뭐 산 넘고 바다 건너 이하를 가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바람 소리가 더 잘 들리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릴라나? 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누가 오는 걸까? 그냥 이게 여기서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끝에 보고. 이석양은 못 잊는다. 아, 오는 길이 조금 힘든 데도 있었거든요. 트레킹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엄마 어. 지만 열대편 이러고 있어요. 운동화를 꼭 신고 오셔야 되고 바람 많은 구간이 있으니 잠바를 꼭 바람 갖고 꼭 있어야, 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산도 많이 좀 탔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옆에 풍경이 일단 너무 죽여서 약간 돌이 미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아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했어요. 오는 내내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추억을 또 하나 되게 강렬하게 받고 가는 것도 행복해. 진짜 강력한 추억이다. 석영이 엄청 빨갛게 지고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저기 위에서. 아, 저 밑으로 가서 보나? 그래도 봐서 되게 행복했다 오늘 하루가. 좋았다 오늘 하루 재밌었어. 행복한 하루였어. 고생한 우리에게 선물. 이렇게 가지고 7.6 만 천원? 맛있게 먹자. 몰라 맛있게 먹자. 역시야? 바나나 맛도? 어 진짜? 딸기 맛도? 맛있어? 바나나 맛 왜 이렇게 맛있어? 오, 완전 바나나 맛이 난다. 진짜 맛있지? 맛이 아니야. 딸기 맛 개맛있어. 바나나 딸기는 엄청 맛있지? 맛있지? 우리 완전 그지꼴로 지금. 제가 이 차례에서 한 명씩다. 다들 어디를 이렇게 막 버스 타러 막 가는가 본데? 우리도 야경을 후다닥 보고요. 내려가야 해요. 8시 반 걸 한번 노려보고요. 안 되면 9시 거라도 타야 됩니다. 근데 별로 안 이쁘다 야경은. 더 어두워져 예쁠 것 같아. 그러네. 생각보다 뭐 엄청 밝지 않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버스가 9시가 막차였나? 9시 반. 그게 늦게까지 있진 않은데 지금 야경을 봤을 때
많이 어두워져야 좀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는 이렇게 모험을 한 걸로 만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말 재밌었다. 이야말이 행복한 것보다는 우리 둘이어서 행복했고 거기를 역경을 헤치고 왔을 행복했다. 그러니까 약간 역경을 헤치는 기분이 들어요 거기 오면. 그래야지 재밌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석양이 지고 나면 피라 가는 버스 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 더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지금도 한 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버스 나와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양 보시고 재빨리 내려오세요. 피라로 돌아가실 분들은.